야, 안 보이잖아.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. 그리고 그림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라고요. 화가가 그림을 통해 말하려는 게 뭔지 그 마음을 읽는 거라고요. 어때요? 그림이 읽혀요? 아니. 왜 그렇게 봐요? 연우이 너 어제 강과장 사무실은 왜 간 거야?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갔어요. 아니 솔직히 말해봐. 너 강과장 좋아하지? 미쳤어요? 내가 강과장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? 아이 부끄러워할 거 없어. 아빠한테는 사실대로 말해도 돼. 글쎄 아니라니까요. 여자란 말이야. 이 자고로 이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야, 응? 어? 너처럼 말이야. 아, 그 아니라니까요! 그러면 남자는 100이면 100 다 싫어해요. 아빠! 아, 눈도 그렇게 가재미처럼 뜨지 말고, 맨날 잡지책만 보지 말고, 응? 어? 그 책도 좀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선 대학도 가고. 아, 그 지성미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어? 어? 너 어디 가? 일로 앉아. 일로 안 와? 아니, 저 당신 요새 연홍이한테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당신은 잠자코 있어요. 이놈 이렇게 내가. 나 요새 저기압이니까 신경 건드리지 마요. 자, 장 안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학원 강사들이야. 내가 어떻게든 가요 선생으로 끌고 올 테니까 한 명만 골라. 엄마! 그리고 너 오늘부터 용돈, 쇼핑, 잡지 싹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. 뭐라고? 엄마 정말 왜 이래? 이 집애가 공부는 않고 맨날 팡팡 놀기만 하니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. 뭐? 강과장?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. 아니라는데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? 너 가위 선생 오늘 중으로 안 부르면 장롱에 옷딱 빼서 부류토끼 해버릴 거야. 정말 속삭이 죽겠네. 가위 선생? 아, 네. 내일 오면 짐 갖고 도착할 겁니다. 잔금하고 복비 그때 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사장님. 어, 그래. 그 저 2사분기 실적 집계한 거 나왔나? 총무과에서 곧 넘기기로 했습니다. 검토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래, 알았어. 아 참, 그리고 말이야. 네, 사장님. 아, 내가 저 자네한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말이야. 아니, 염치 없는 부탁이라뇨? 그 저 홍 선생 나가고 나서 아직 그 우리 연홍이 가정교사를 못 구해서 말이야. 아, 예.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뭐 그동안 우리 연우이가 또 놀릴 순 없잖아. 어?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혹시 그 저 틈틈이 우리 연우이 지도 좀 해주면 안 될까? 네? 아 제가 연우 아가씨 공부를요? 아 뭐 매일은 아니고 그냥 가끔 사무실로 그냥 불러내가지고선 가르쳐주면 되잖아. 아 저 사장님. 잘 생각해봐. 어? 그래 수고해. 네 강태범입니다. 어머니! 어, 태범아. 엄마야. 서울 올라오시는 날 정해졌어요? 언제예요? 아니, 그게... 저기, 태범아. 네, 말씀하세요. 엄마, 그냥 여기 담이울에 있어야 될 것 같아. 네?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 같이 사는 거 조금만 더 참자. 어머니! 내가 발이 안 떨어져서 그래. 미안해, 태범아. 엄마가 서울에 가끔씩 올라가고 그럴게.